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지금 시간 목요일 오후 11시 47분입니다. 곧 있으면 자정이네요. 오늘도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촬영을 좀 늦게 하고 있는데, 좀 이렇게 피곤한 밤에는 좀 흐느적한 음악들, R&B 바이브의 음악을 너무 듣고 싶어지는 밤입니다. 항상 이 시간대에 무드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부 저희 구독자분들의 그 추천이 있던 음악을 들어보다가 오랜만에 이 채널을 방문하게 됐어요. 트렁탐방 디알라오 하이 응와이. 아, 이 채널명 길죠? 제가 이 채널에서 이제 놀라운 아티스트들을 많이 발견을 했죠. 마이크 후동, 뭐 지미 응요엥 같은 이런 좀 베트남에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인데, 뭐 다른 뭐 래퍼나 R&B 싱어처럼 막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채널에만 놀라운 음악들을 업로드가 되고 있죠. 이 채널에 새로 올라온 곡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1월 29일날 올라온 곡이네요. 곡 제목, 아 기네요. 한국인인 저한테는 참 발음하기 힘들지만 브이초 엠컨 아이번 초 뚜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 Please have you anyone to play for me 라고 되어 있어요. 구글 번역에 맞게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, 아 이 곡도 장난이 아닙니다. 그냥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은 베트남에 그냥 다른 세계에 있는 음악 같아요. 저도 이 채널에 있는 몇 곡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해서 올린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, 참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, 그리고 이 채널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궁금해요. 활발한 활동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채널에는 그냥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고, 베트남에 있는 많은 뭐 흑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단 말이죠. 전 이거를 부분부분적으로 들어봐서 이제 풀 버전을 들으려면 이제 지금 촬영하는 겸 겸사겸사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. 한번 저도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 곡을 깊이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. 마이크 후동과 지미 응요엔이 함께한 브이초 엠컨 아이번 초 뚜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Acoustic 하네요. 와. 아니 이 바이브는 뭐야? 제가 얘기했죠. 제가 베트남의 수많은 뭐 래퍼, R&B 가수들의 음악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많이 접했잖아요.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의 주인공들은 다른 세계 같다니까? 와, 어쩜 바이브가 이래? 야. 와. 후. 오. 후. 아, 이 자정이 되기 전 이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. 위스키라도 꺼내와야 될 것 같아.
와. 와. 예전에 제가 이 두 사람 음악 들으면서 미국에 가셔야 될 분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와, 진짜 음악을 진짜 잘 만든다는 게 이런 건가 봐. 오로튠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예야. 아. 마치 내 몸 안에 부드럽게 스며들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씁쓸한 느낌이 딱 동시에 드는 그런 느낌이야. 아, 나레이션까지. 제가 이 채널을 가끔 방문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악을 좀 틀어놓는 걸 좋아하는데,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채널이고, 굉장히 좀 나이트 바이브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이 채널은 많이 올리는 것 같아. 제가 또 나이트 바이브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곡들을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짜가지고 아이패드로 틀어놓거든요. 아, 이 곡도 진짜 자정이 가까운 이 시간에 이 곡을 들을 수 있고 이 곡에 대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. 그냥 뭐 취해버렸어요. 위스키가 필요할 것 같아 이 곡은. 마이크 후돈, 지미 응요엔. 아, 이 두 사람은 진짜 정말 놀라워. 뭐 다른 막 아티스트들, 래퍼들처럼 막 이렇게 막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아니야. SNS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만들지? 어쿠스틱한 R&B 성향의 곡이었는데 벌스를 들으니까 반전이 있는 거예요. 굉장히 러프한 목소리로 싱잉 랩을 하는 거지. 와, 진짜 이거는 되게 새로운 느낌이에요. 요즘 R&B 가수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다. R&B 가수인지 래퍼인지 좀 구분이 안 가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어요. 특히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아티스트가 로드웨이브인데, 그 로드웨이브도 R&B를 기반으로 뭔가 랩하듯이 그 벌스를 뱉잖아요.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으면 굉장히 거칠어요. 굉장히 목소리가 거칠단 말이에요. 근데 감미로움을 표현해요. 제가 놀라운 거는 여기서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거친데 끝까지 들어보면 의외로 부드럽고 의외로 감미롭단 말이지. 난 이런 반전적인 게 너무 좋단 말이야. 꼭 부드러운 목소리로 표현을 해야 뭔가 스윗한 R&B 시시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감미롭게 들리는 거는 이 사람들의 재능이라고 생각해요. 감동받았어 나 진짜. 저한테는 이 곡을 들으면서도 계속 놀라웠기 때문에 편집하면서 한 30번은 한 번 더 들어볼 것 같아. 너무 좋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